지자체장이 비리로 구속되거나 중도 낙마하는 지자체가 잇따르면서 군정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단체장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중요한 잣대로 다가오는 선거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해남군은 지난 2016년 5월 이후 군정이 공백 상태입니다. 박철환 전 군수가 인사평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물러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3명의 군수가 잇따라 비리로 낙마한 해남군은 흉흉해진 민심은 물론 지역 현안 사업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해야 되고 그걸 저기 위로 올려서 사업을 다 온다든지 많이 못되죠. 왜냐하면 그게 더 정책이 바뀌어 그러면 그러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가 징역형을 받은 무안군도 군정 공백이 8개월째입니다. KTX 무안공항 경유 확정으로 지역 발전에 호기를 막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보성군도 공사비리로 군수가 구속돼 5개월째 공석 상태고 신안군도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군수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들 군수에 대한 비난과 책임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유권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큰 손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청렴하고 무안군을 잘 이끌 수 있는 분이 선택이 되어서 무안군의 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주민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